너무 멀리 가지 않았다. 어서 찾아. 찾아 꼭 죽여. 진작. 피해라. 모두들 차에 타. 어서 철수해. 그렇습니다. 지금 박용직 동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. 테러? 테러라? 그래, 상태는 어떻소?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번 일은 좌익 쪽의 소행이 분명합니다. 부장님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해 주십시오. 좌익 쪽에서 했다는 것이 확실하오? 그럴 만한 증거가 있냐는 것이지? 아, 예, 그게 저 박용직 동지가 깨어나 봐야 알겠지만은 정황으로 보았을 땐 분명합니다. 확정은 없다는 거구만. 하긴 이런 사건의 증거를 남길 놈들이 아니지. 수사가 쉽진 않겠어. 어쨌거나 수사반을 보내리다. 예. 혹시 이번 일로 청년단 결성에 차질이 생기진 않겠지? 걱정 마십시오. 이 정도로 흔들릴 저희들이 아닙니다. 진산만 믿겠소. 아, 그리고 조만간에 부장님을 한번 뵈야 할 것 같습니다. 새로 소개해 올릴 사람도 있고 해서. 그럽시다. 앞으로 대책도 마련할 겸 해서 한번 만납시다. 자, 그럼 계속 수고하시고. 예. 여보세요. 아, 워테커 소령. What's the matter? Terror. This is a terror. Terror? People are dying. Firing is going on. A car has been burnt. This is not a normal incident. I want a deep investigation. Send the police right away. Okay. 수도 청장실 연결해. 아, 장랑이시오. 나 유석이오. 다름 아니라 급히 수사해야 될 사건이 생겨서 전화했어요. 테러! 총기가 등장하고 사람이 죽었어요. 또 있어요. 박용직 동지가 총을 맞았어. 아, 물론 좌익이지. 예. 예. 이런 죽일 놈들.